스와티캅 사바이디 묵거지비 이나시아 지금은 태국 우던탄입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 가게 출근 안 하고 어차피 뭐 출근해봤자 이렇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태국 정부에서 뭐 강제적으로 문 닫으라 하는 곳도 태국 방콕 같은 데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으라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지금 우던탄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업장들이 뭐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 닫은 지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 오다가 또 가게 뭐한 번씩 또뭐 그래도 한 번씩 와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는 안 해도. 그래서 아무래도 또 가게 냉장고가 크고 그래서 음식도 있고 그래서 또 가능하면 뭐 밖에서 안사 먹고 뭐 집에 있는 음식 뭐 사놓은 음식으로 해 먹으면 좋으니까 가게 와가지고 음식도 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퇴근하려니까 차가 없네요, 차가. 이렇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참 대중교통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참잘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원래 저는 이제 우리 콘도하고 제가 사는 콘도하고 가게까지는 그래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 멀진 않은데 제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녀서 뭐한 20분, 25분 뭐 천천히 걸으면 30분 정도 걸리죠. 근데 또 여기 현지 사람들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렇게 지금처럼 햇빛이 있을 때는 걷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중교통 송태우라고 그 트럭 개조한 거 앞에는 트럭인데 뒤에는 이제 사람을 앉게 해가지고 성태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기다리는데 엄청 안 오네요. 아침에도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탔고, 그다음 지금도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타는데 1인당 가격은 쌉니다. 10바트, 10바트입니다. 10바트. 10바트이면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잘안 와요. 또 중간중간에 손님 없으면 그 원래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대로 잘안 가고 중간에 뭐 빡보여 가지고 가쁘고 막 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 국가 뭐 어째 보면 한국이 제일 대중교통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선진국이란 미국 이런 데도 대중교통은 잘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이 요즘에 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대응하는 거 보고 이러면 참뭐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지만은 뭐 의료 시설이라든가 뭐 의료 보험이라든가 뭐 국민한테 이렇게 지금 정부가 대하는 뭐 그런 대민 서비스나 이런 거는 참 미국이나 이런 완전 선진국에 못지않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모든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는 살기 편안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지금 송태우가 아직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차를 사야 될것 같은데 돈을 좀 손님도 이래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울라망시 수입으로는 차는 못 사고 제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차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태국 차량은 한국보다 한 3, 40% 더 비쌉니다. 한30% 정도 더 비쌉니다. 보통 여기도 도요타 태국 내 공장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입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여기도 중고차 뭐 5년 이래 된 거는 거의 새 차가 비슷합니다. 아마 한 소형차, 작은 차도 한국 돈으로 새차 같은 거 살라고 하면 한돈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정도는 줘야 되고 중고차도 보니까 중고차도 뭐한 5년 된 것도 한 1,500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1,500만 원. 작은 거. 큰 차도 아니고. 예. 완전 작은 거 말고 이제 그냥 기본 크기 같은 거 그런 거도 한 1,500만 원, 기본 1,500만 원 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작은 차, 우리나라에 뭐 아반떼 같은 그런 차량들, 아반떼 같은 차량들이 새 차로 살라고 하면 아무리 안 줘도 옵션을 뭐 어떤 걸 였는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최소 한 2천만 원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들, 도요타 차량들, 요런 거,
비오스 막 이런 것도 새차 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도 차를 사가지고 앉았다가 정 일이 없으면 뭐 우든탄이에서 한국 분들 상대로 우버를 하든가 그래 하더라도 차를 한 대 사야 되겠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참 이런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참 생활이 힘듭니다. 예. 밤에는 뭐 지금 한낮에도 이렇게 차가 없는데 밤에는 해 떨어지면 아예 없습니다. 차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또 걸어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 기호에 맞춰서는 못 살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야 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 이래돼 가지고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태국에서 비상령은 비상시국으로 발표는 됐는데 뭐 통행 금지가 있다든가 뭐 지역 간의 이동 금지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태국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 도시별로 각 도지사가 뭐 통행 금지를 한다든가 뭐 영업 단축 시간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각 도지사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뭐 통행 금지라든가 뭐 그런 건 없는데 대부분 업장은 이제 뭐 보통 식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테이크아웃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간 간격을 갖다가 뭐 1m 이상 떨어뜨리고 띄우고 그 다음에 손세척제와 뭐 체온계를 뭐 구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가 �ast을 때는 대부분의 한 7, 80% 되는 업장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문을 다 닫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때 되면 또 공무원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계도처럼 하면서 단속도 다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도 정부 말을 잘 듣습니다. 좀 부당하다고 해도 지금 이게 부당한 건 아니죠. 뭐 빨리 이런 나라들은 또 한국처럼 그렇게 방역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좀 강력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해도 이 나라 사람들은 정부 말을 잘 따라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래도 그렇게 뭐 오늘도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있던데 다른 해외 나라에 비하면 뭐 그 확진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증가 폭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그건 한 30분 정도 이제 기다리는 것 같네요. 예. 일단 그렇다는 거 그렇고 라오스도 지금 이제 4월 1일부로 도시 간의 이동이 통제되고 그 다음에 라오스는 더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태국보다는 외출 금지인데 그렇게 뭐 아예 밖에 다니면 무조건 잡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 뭐 진짜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뭐 생필품을 구입한다든가 꼭 이유가 있는 외출은 가능한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렇게 도시간 이동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밖에 외출도 이렇게 금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라오스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4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그 금지 기간이고 그 다음에 11일부터 17일까지는 라오스의 비마이라고 라오스의 그 구정입니다. 새입니다. 비마이 비는 년이고 뭐 2000년 뭐 2020년 이런 년이고 마이는 새입니다. 뉴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그 구정이거든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라오스 정부에서는 이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렇게 비상시국을 발표를 해서 라오스도 지금은 뭐 육로 국경이나 육해공 뭐 바다는 없습니다. 하늘이나 육로나 다 지금 이제 국경은 다 봉쇄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무슨 공무나 외교상으로는 외에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태국 라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가는 거는 뭐 꼭 나간다고 하면 뭐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외국인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절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고요. 그렇고 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태국 사람은 지금 외국 사람은 입국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일이나 공무상이나 외교 같은 게 아니면 입국이 안 되고 태국 같은 경우도 태국 사람도 지금 이제 출국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그렇지만 뭐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태국 사람 자체도 해외로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태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현지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가서 뭐 건강 확인서를 뭐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참 한국이 그래도 진짜 인권보다는 자국민을 좀더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건강이 보장이 안 되면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좀 그런 거는 자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그건 또 자기 각자 자기 나라만의 그거니까요. 그거는 뭐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국 같은 경우도 뭐 4월 말까지는 뭐 아예 외국인 자체가 못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앞에 들어온 사람들도 봉쇄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14일 2주는 의무 격리 기간입니다. 예. 요것도 단속되면 벌금도 내고 뭐 강력한 처벌을 한다니까 의무 기간은 꼭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며칠 전부터 육로도 다 닫히고 하늘길도 다 닫혀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무나 외교나 이런 거 아니면요. 그렇고 태국 사람도 지금 현재로는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또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뭐 유럽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의료 인프라가 한국만큼 그렇게 방역 시스템도 그렇게 잘돼 있진 않으니까 지금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인프라가 좀 안전한 국가는 지금 현재로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막 아주 위험한 거 보면 여기 나라 국가들은 그렇게 확진자 숫자나 이런 게 그렇게 위험 수준이 아니지만 아주 좀 초반부터 조금 나름대로 강력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태국 상황도 그렇고 라오스 상황도 그렇고 뭐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제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뭐 이동 라오스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외출 금지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태국은 이제 그렇게 외출 금지나 통금이나 이런 건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부분의 가게는 문 닫는 거를 이제 권장하고 뭐 일단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거다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행이나 이런 거 즐기는 문화는 거의 다 스톱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좀 오래 기다리네요. 그래서 평소 때도 원래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별로 퇴근 시간이나 이런 시간 적어도 돈이 되니까 그 시간에만 이렇게 썽테우라고 그 아까 트럭 개조한 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런 주간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안 타니까 이것들이 그냥 차 공터에 대놓고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 시간이나 퇴근 시간쯤 되면 그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두 대씩 이렇게 막또 연달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이런 게 한국이 참잘돼 있는 겁니다. 예. 라오스도 그렇습니다. 라오스도 어떻게 보면 보통 그런 썽테우 같은 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배차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어느 정도 차야지 출발합니다. 사람이 안 차면 출발 안 해.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돼 있지만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대중교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한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또 우라망신 또 앉아가 잘 기다리고 있네. 예, 오늘 또짐한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음식하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라고 이제 쌌습니다. 맥주도 2병 챙겼고. 예. 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째 기다린 건데. 럽 짱나티 빠마. 어? 빠마. 투퉁무 30나티 시신나티와. 평상시 요 앞에도 얼마나 기다린다라니까 뭐 뭐, 대중 없다는데 한 3, 40분 기다린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우리 가게 앞에 요, 이제, 야외 의자를 이렇게 딱, 그, 담배 피는 이렇게 길다란 의자를, 벤치 같은 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기다리면 좋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사든, 차를 사든, 아니면 요 앞에 벤치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벤치.
가장 빠른 거는 벤치를 사는 게 가장 벤치 의자를 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대중교통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 참 힘듭니다. 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썽테우라는 저 대중교통 수단도 그 요런 거 이제 앞에 요 뒤에 앞에 오는 요런 트럭들 개조해가지고 뒤에는 의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저것도 각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있는 차량들이 자기가 가는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이제 9번 성태호. 저런 트럭에 뒤에는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겠지. 오네요. 예. 지금 이제 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선방 한거 30분 기다렸네요. 저 앞에 이제 오죠. 저거 타고 갈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또 나중에 또 그럴 지금 이제 빨리 타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인 아시아 태국 우동탄이었습니다. 예.